채연이가 지난 시간에 70 해설을 했는데요. 뭘 배웠는지 선생님 물어볼게. 그럼 채연이가 선생님한테 보내준 게 선생님이 해설 숙제를 할 때는 늘 일쪽에다가 뭔가를 필기하라고 하는데 이제 채연이가 해설 숙제 보내준 게 이거야, 그치? 여기 틀린 거 하나도 없다, 싹다 맞다 그랬고, 그치? 그다음에 이 부분은 선생님이 뭐 이전 숙제, 프린트 숙제에서 채점하기 때문에 굳이 안 보내도 돼. 선생님이 여기서 뭐 틀렸다 그러면은 틀린 게 있는 거고, 아무 얘기 없으면 다 맞았구나. 여기 마찬가지고요. 여기에 해설 숙제를 했는데도 왜 아무것도 적힌 게 없어? 여기 있는 거 이제 선생님이 물어봐도 다 아는 거야, 재현이? 그럼 물어볼게, 선생님. 리딩 버디 2 6-2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부분들, 설명하게 될 부분들 표시해뒀습니다. 헤이. 자, 그래서 여기에서 뭔가 선생님이 설명을 했는데 어떤 얘기 하던가요? It's time to get up. 해서 together에서 뭐 기억나는 거. 채연이가 들은 내용 중에 기억나는 거뭐 어떤 거 있어요? 기억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It's time to get up. 일어나야 할 시간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Today, I have a test. 오늘 나는 시험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자, 일단 조금 이따 자세히 살펴볼 거고요. 일단, 여기 today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이거 when에 대한 대답이죠. 그 다음에 뭐 It's time to get up 할때 깨어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Broken 하면 깨지. 네, 그래서 선생님이 together의 네 가지 뜻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together이 뭐 어떤 뜻이 있을 수 있다고 그러던가요? 어떤 뜻이 있을 수 있다고 그러던가요? 그래서 이네 가지 뜻을 지금 채연이가 자신 있게 알아요, 몰라요? 채연이가 보내준 거에는 여기에 관련된 게 아무것도 써 있는 게 없어, together에 대해서. 깨끗하잖아, 내가 준거 그대로야, 그대로. 필기 같은 거 해? 학교에서 공부할 때, 이건 내가 좀 써놓고 나중에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거 해요? 책에다가 막 이렇게 써놓고 해? 응? 그거 다 채연이가 알기 때문에 안 써놓는 거지. 채연아, 공부 그렇게 하면 안 돼. 응? 뭐, 그리고 지금, 여기에 틀린 게 있는데도 전번에도 그러고 이번에도 그러고 그냥 다 맞았대. 내가 이렇게 설명을 안 했는데. 어? 쟤네 지금 이 70번 숙제 다시 할수 있어요? 프린트물 가지고 왔어요? 선생님 이대로 수업 진행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많이 틀려가지고. 여기 아닌데?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야 되겠어.
태연아, 이거는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다 마찬가지야. 이렇게 하면은 아무리 뭐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그냥 뭐 유튜브로 뭐 그 아기상어 틀어놓고 보는 거하고 별 차이가 없어. 응? 선생님이 다른 식으로 한번 테스트 해보고, 세연 분명히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공부해. 이거 나중에 채연이가 고등학생 되면 이런 거 가지고 공부할 거거든. 이렇게 공부해갖고는 고등학생 때 food chain means the transfer of food energy from the source implant through a series of organisms with the repeated process of eating and being eaten.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선생님 다른 식으로 한번 물어볼게. 이게 리딩 버디 2의 6-2잖아, 그치? 자, 이거 다시 한번 채연이 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아무것도 필기 안 하고 공부하면 머릿속에 뭐가 남겠니? 응? 공부하는 방법이 이제 6학년 됐으면은 네가 필요한 것들은 필기도 할 줄 알고 이렇게 해야 돼. 선생님이 이건 채연이 걱정돼서 얘기하는 거야. 다시 한번 정확하게 공부하고 필기할 거 쓸 거 쓰고 해보세요. 그리고 문제, 아 그 전에 여기 문제부터 먼저 풀어봐. 문제부터 먼저 풀고 오케이? 자, 읽고 나면 여기 문제 풀 수 있지? 문제 풀고 나서 말하는 질문을 확인해봐. 오케이.